좋아요, 구독!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입니다.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의 융정식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테슬라 투자자의 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지켜왔던 일론 머스크가 다시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 테슬라의 마스터플랜 3에 대한 높았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좀 끌어내렸었는데요. 장중한 때 마이너스 8%대 또 결국 5%대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 테슬라 투자자의 날 주요 이슈는 어떤 거였나요? 네, 테슬라라는 이 전기차 회사가 사실은 전기차의 생산량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 앨런 머스크의 입을 통한 이런 발언들이 주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회사죠. 뭐 이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나면서 전기차 업체의 사실은 대장주이지만 그 외의 변수에도 전기차와 관련 없는 사실 다른 변수들에도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데 이번에 이제 앨런 머스크의 입을 시장의 투자자들은 기대를 했었죠. 이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차세대 모델의 조립 비용을 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서 반값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격 경쟁력을 확 갖추면서 테슬라를 추격하는 이런 후발주자들을 가격 경쟁력으로 따돌리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전략 좋죠. 이렇게 가격이 비교가 안 된다라면 사실 같은 가격이어도 다른 전기차 업체보다는 소비자들은 대부분이 테슬라를 살 텐데 테슬라가 가격이 더 싸다. 그러면은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테슬라가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시장은 이만큼은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대하던 게 반값 전기차, 그럼 어떤 전기차인데?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전기차입니다. 라고 이게 공개를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만약에 오늘 공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언제까지는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공개를 미루고 좀 공개 시기도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가격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이 차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2만 달러대 초반에서 3만 달러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정도로 사실 보면 되겠는데 굉장히 싸죠. 사실은 3만 달러대 사이면은 지금 환율을 따지면은 4천만 원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전기차인데 4천만 원이 채 되지가 않고 여기에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는다 그러면 지금 차 가격과 사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죠. 그러면 유지 비용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전기차가 훨씬 좀 저렴한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뭐 매력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모델 공개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실망감을 자아내는 뭐 가장 큰 이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하지만 이 앞단을 봤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조립 공정상의 복잡성과 시간을 줄이는 뭐 이런 등의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우선 줄이고 이 사용자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품이라든지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줄이겠다. 그러면서 조립 공장의 공간을 줄이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효율화되는 플랫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 상당히 이 가격을 낮춰서 좀 해놓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격이 3만 달러짜리 저가 모델까지 나올 경우 이 미국 이 웰스파고 은행에서의 이런 전문가들 얘기로는 전체 자동차 시장 수요의 95%까지 충족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추가적인 구체적인 이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 소개가 나오지 않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재무 목표에 대한 공개도 좀 부재했습니다. 이 모델 경제 모델뿐만이 아니라 재무 목표까지도 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은 좀 러프한 좀 대략적인 부분들만 좀 나오면서 시장이 어쨌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한 이런 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모델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요. 이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앨런 머스크가 분명히 공개를 하겠죠. 이 가격이 꼭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이 가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격을 낮췄고 이런 형태가 되고 이런 시기 정도 됐을 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향후에는 하겠지만
그때는 또 다시 주가가 더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그 투자자의 날을 앞두고 이 앨런 머스크의 발언을 통한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은 좀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원했는데, 이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실망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했던 이런 뭐 소개와 같은 것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요인이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이번 마스터 플랜이 7년 만에 발표가 되는 거였고요. 또 로봇과 AI, 또 우주 항공 등 테슬라의 미래 청사진에 좀 기대가 상당히 컸었던 만큼 이 투자자의 날 이후에 월가의 혹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관련 기업인 국내 증시에서 뭐 명신산업이랄지 센트라 모텍 등이 있는데 이 움직임은 좀 어떨지 궁금하고요. 또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은 이 사실 테슬라가 2차 전지 셀업체도 그랬고요, 소재 업체, 다른 뭐 부품 업체들까지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좀 전에 말씀주셨던 뭐 명신산업이나 센트럴 모텍 같은 종목들은 최근 주가 상승 이후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전지라든지 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 오늘 특히 코스닥의 소재 업체들을 본다라면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에코프로 그리고 천보 이런 종목들 보면 뭐 적게는 뭐 4, 5%, 많게는 10% 가까운 이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업체들은 주가에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들, 엄청나게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이유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많이 사주고 있지만 시장을 이 섹터별로 본다면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1번이거든요. 뭐 그다음에는 바이오도 끌어주고는 있지만 그만큼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물론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고요,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호조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특정 어떤 업체에 납품을 한다, 단기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투심이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지, 얼만큼 실적이 좋아지는지, 이 실적 성장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유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단 자체가 좀 막혀져 있습니다. 상단이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는 좀더 확실한 숫자라든지 확실한 이 모멘텀에 접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뉴스가 될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숫자로 얼마나 찍히는지,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실망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제 오늘 장만 해도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천보가 이 테슬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임을 좀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앞으로 테슬라 리튬 정제 사업이나 생산 비용 축소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천보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직접 납품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얼마나 매출이 나오는지, 얼마나 이익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생산 비용은 하지만 계속적으로는 축소를 하겠다는 의지는 밝혔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어떤 모델이 확정적으로 얼마이고 언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부분들을 내놓진 못했지만 비용을 줄이겠다. 이 비용을 줄여서 생산하는 판매 단가를 낮춰보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축소한다라면 납품하는 업체들의 마진율도 계속적으로 좀 줄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비용 축소에 따라서 직접적인 납품하는 업체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혜도는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완성 전기차 업체들과는 이제는 가격 경쟁이 시작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완성 전기차 업체가 가격보다는 성능, 그리고 한번 충전에 몇 킬로까지 갈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고가 덜 나느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곧 해결이 되겠죠. 머지않은 1, 2년 내에 수년 해결이 되겠고, 그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반도체만큼 뭐 굉장히 피 터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 있고, 치킨 게임이 일어난다라면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추겠죠. 완성 전기차는 가격이 낮아진다라면 수익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완성 전기차 업체의 뭐 가격 경쟁력 심화로 인한 수익 감소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 투자자의 날을 통해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았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이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물론 이제 완성 전기차 업체도 좋습니다. 국내에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이 전기차의 친환경차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쪽에 있어서의 마진율도 좋아지고요. 밸류에이션도 좀더잘 받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업체들의 납품하는 셀과 소재 업체들이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오늘도 제가 소재 업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주가 강하게 올라가죠. 셀 업체도 그렇고요. 소재 업체도 그렇고 납품처가 특히 셀 업체들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품처가 다변화된다라면 전체적으로 팔리는 전기차의 생산량은 유지가 되는데 이 완성 전기차 업체들이 향후에 가격 경쟁력과 치킨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셀 업체는 납품하는 이 배터리 양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도 물론 실적이 늘어나겠지만 셀과 소재 등이 배터리에 대한 업체들이 좀더 유망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성장과 그리고 이셀 소재 업체들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거래처 다변화입니다. 거래처가 다변화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로 숫자로 찍히는지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와 그리고 거래처가 얼마나 다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종목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